저랑 뭐 통화한 건 없죠? 네. 카페 맞아. 그거. 소리 난다는 거. 네. 이거 뭐야? 외부 스위치 그건가? 정상적인 범위인지 아닌지 들어보자고. 이게 소음이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이. 네. 4, 4개나 꽂았어요. 와, 16기가 혹시 4개예요? 64. 작업하세요? 원리얼 월드맨 만들려고. 아. 좀 로봇 스펙으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아니, 지금 아니고. 아, 지금 아니고? 지금 나요? 네. 이 소리가 멀리서 들릴 때는 이제 가까이서 들릴 때는 비행기 소리 같은데 멀리서 들으면 초음파처럼 들려요. 대략 어떤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거는 소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모터 회전. 근데 지금 아니죠? 엄청 애매해요. 지금 제가 듣기에도 이게 이 정도면 거의 컴퓨터에서 그냥 다른 팬 소리랑 거의 미치긴 하는데 유난히 이 소리가 귀에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나긴 나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거의 팬소리랑 비슷하게 들려요.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컴퓨터를 내려놓고 쓰니까 요 위로 소리가 이렇게 띵 하면서 들리거든요.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요. 네. 무슨 소리인지는 아는데 이걸 불량이라고 바꿔주진 않을 것 같고요. 나는 모르겠어. 그냥 이 정도는 평균 소음 같습니다. 저 그래픽 카드에서도 소리가 날 텐데 그래픽 카드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픽 카드 고주파 안 나요? 네. 이거는 난감한데 물론 다른 소리가 날 수는 있어요. 이제 삐 네.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가 나요. 다른 소리면 괜찮아요. 달 수가 이 있는데 이 소리가 아니면 돼요. 야 이게 팬 회전 시끄러운 것도 괜찮거든요. 그게 네. 이제 그 삐잉 소리만 아니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이게 네. 고주파가 뚫고 소리를 뚫고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소리를 다 들어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제가 제품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있어요. 보통 이 13900K의 이 쿨러를 잘 쓰진 않아요. 이 정도 급을. 수냉 쿨러 중에 제일 유명한 건 크라켄이에요. 그래서 13900K 정도 쓰시는 분들은 그냥 대부분 크라켄 쓰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뭐 LS720 지금 좀 유명한 게 그 정도 씁니다. 똑같은 걸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판매처에서도 무조건 바꿔주긴 하죠. 제가 만약에 팔았잖아요? 네. 안 바꿔줘요. 왜? 다크플릿에서 안 바꿔주는데? 서비스센터에서 바꿔주겠다. 그럼 바꿔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나는 시끄러우니까 못 쓰겠다. 아니 근데 내가 듣기는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못 하는 건데. 그게 사람마다 듣는 게 달라요. 그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게 LS720이에요. 이게 LS720인데 이렇게 안 켜봤는데 한번 켜봐야겠다. 여기 소리 나잖아요. 네. 그죠? 이 소리는 괜찮아요. 아, 또 이 소리는 괜찮아요? 네, 찡. 하긴 이게 아닌데. 이건 물소리겠다, 물소리. 물소리고 이제 물소리 안 나네. 나긴 나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얇은 소리는 아니고 약간 두꺼운 소리라서 저거보다 낫긴 하네. 네, 확실히 찌리리 그 소리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애매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차이는 나긴 하는데 이것도 소리 나긴 나는데 나긴 나죠. 기아품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소리가 나긴 하지만 좀 묵직한 소리고 네. 쟤는 날카로운 네, 소리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펌프 100%로 도는 거예요. 아, 100%예요? 전기를 바로 꺼졌잖아요. 팬만 안 돌고 다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조용히 들리긴 하다. 얘는 팬이 같이 안 도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뭐 그 소리가 안 들린다고 네. 하니까 이걸로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가 아니고 이건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안 쓸 수도 없고 지금. 그렇죠. 잠깐 이 케이스가 들어가라? 이게 좀 다른 것보다 길어요, 살짝. 아. 이게 걸리는 케이스도 제가 봤어요. 딱 걸리는 케이스. 찾아보니까 P3000 제우스의 얘가 장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로 주문을 해가지고 얘로 교체하는 게 앞으로 컴퓨터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